집주인이 집을 파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이 되어 다시 들어가 거주하는 주전세 거래의 장점과 단점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음에도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전세 거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선 자금과 거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매수자 입장에선 자금이 부족해도 집을 살 수 있어서 서로가 윈윈인 것처럼 보이는 주전세 거래는 무엇이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전세, 우리가 주인전세라고도 부르는데 이 주전세란 무엇인가? 쉽게 설명드리면 전 집주인이 살고 있는 전세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집을 파는 것과 동시에 다시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계속 거주하는 방식인 거죠. 예전에도 이런 거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각종 규제 때문에 세금 규제나 대출 규제 등을 말하겠죠. 이런 규제 때문에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면서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주전세 거래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전세 거래를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먼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금액 16억 원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헌데 이때 매도인이 조건을 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당신한테 집을 파는데 집을 파는 것과 동시에 다시 당신과 전세보증금 11억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인이 이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매매 계약 잔금일에 전세금 11억을 뺀 나머지 5억만 매수인이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고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어서 전세보증금 11억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인 전 집주인은 다시 임차인이 되어서 해당 주택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주전세입니다. 주전세 거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전세 거래의 장점은 무엇일까? 먼저 매도인, 전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빨리 팔면서도 급매처럼 가격을 낮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주전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종부세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노리는 분들이 주택 처분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필 그 주택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인 거죠. 근데 이때 일정 기한 내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면 집을 싸게 팔아야 하는데 싸게 팔긴 싫은 거예요. 아까워서. 자, 그럴 때 아니면 기한은 없지만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고 너무나 좋은 집이어서 이 집을 팔고 내가 또 어딘가로 이사 가는 게 굉장히 부담이다.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주전세 거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인이 계속 살 수 있을까? 전 집주인이.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도와 동시에 새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전세 계약을. 그런데 이 전세 계약이 그 전세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높게 책정하는 거죠. 앞서 제가 11억을 예로 들었는데 주변 시세는 보통 한 8억에서 9억일 거예요. 그것보다 한 2, 3억 높게 책정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새로운 집주인이 이 임차인을 보내고 싶어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반환 부담이 있잖아요. 자금 여력이 없으면 내보내지 못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내려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가 낮다 보니까 주변 시세와 지금 11억과 그 차이만큼의 돈이 없다면 세입자를 바꾸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 집주인은 이렇게 주 전세 거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집에 살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매수인 입장인데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 가격에서 전세 가격을 뺀 나머지 차액만으로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세 보증금은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최근처럼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 대출 규제 등으로 정말 자금 여력이 없다면 집을 사기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주 전세 거래를 이용해서 집을 산다면 적은 금액으로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점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 알아볼 텐데요. 먼저 매도인, 전 집주인 입장에서 단점입니다. 전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효력 보장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변제권은 다른 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전세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춰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말하겠죠. 이게 갖춰져야 되고요. 그런데 이 매도인, 전 집주인은 이미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민등록이 맞춰진 상태인 거죠. 자, 그렇다면 매매 잔금일 날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확정일자만 받는다면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할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앞서 말씀드렸던 대항력에서 이 집주인은 이미 주민등록을 마쳤지만 중요한 건 그 주민등록은 임차인 지위가 아니라 소유주의 지위인 거죠. 임차인 자격이 아닌 소유주 자격이니까 실제로 임차인이 된 그때부터 매매 잔금일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비로소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이 맞춰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집주인의 우선 변제권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것이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집주인, 매도인이 잔금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이 주민등록, 임차인 지위로서 그때부터 주민등록이 인정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매수인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매매 잔금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날, 그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담보대출 채권자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인인 전 집주인은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고 만약 그 집이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이때 전 집주인인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일부든 전부든 날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까지 감안하시고 주전세 거래를 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수인 입장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도인인 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살면 좋은데 살다가 만약에 퇴거했을 때, 이사 나갔을 때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 훨씬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돌려주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세입자를 들여서 돌려주고 싶어도 이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 또 전세값이 떨어지면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갭차가 더 벌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전세값이 떨어지면 집값도 떨어지니까 그 집을 처분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매수인은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전세 거래를 했다면 혹시나 이 임차인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자금 확보를 충분히 해두시고 그게 아니라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주전세 거래는 사실 집값이 좀 안정된 지역, 뭐 최소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상승하는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와 같은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지역 가치가 떨어지는 곳에서 이렇게 주전세 거래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은 이런 상황까지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거래를 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수인 입장에서 두 번째 단점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서 전입신고 기한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 기한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조정대상 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주전세 거래를 했다면 이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조정대상 지역의 1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다시 조정대상 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됐을 때 종전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다시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때는 최대 2년 한도로 그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 기한은 연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규 주택을 주전세 거래로 했다면 매매 잔금일에 집주인과 전 집주인이 임차인이 돼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자, 이럴 때 그러면 그 임차인의 거주 기간인 2년까지 연장이 돼서 새로운 집주인은 2년 후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했을 때 과연 종전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령을 보실 텐데요. 제가 네모로 표시해놨습니다.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전 집주인이 매매 잔금을 치른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새로운 집주인하고. 자, 그렇다면 그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이 아니라는 거죠. 신규 임차인이니까 이때는 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시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데 그때 신규 주택을 주전세 거래로 취득했다면 이때는 무조건 종전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고 싶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과세 받고 싶으신 분이 주전세 거래해버리면 이 임차인, 전 집주인이 임차인이 돼버리면 2년 살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집주인은 종전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주의하시고 거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주전세 거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전세 거래를 하고 싶다면 장점과 단점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